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오늘 짧게 방송 마무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했던 이야기니까 이제 듣는 사람도 지겨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지겨울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 끊는 거라든지 지지장은 앞전 방송도 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다 아실 테고, 중요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60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0일 돌파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안에서 갇혔어요. 그리고 이것이 도찌면 좋겠는데 밑으로 조금 밀렸어요. 전의 상승폭의 상당 부분 반납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별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전일 2.66% 상승인데 오늘 마이너스 1.90% 반납 거의 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외국계 메릴린치 안 들어온다. 그래서 좀 붙들어 두고 싶어 한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그러나 28만원대 정도, 27만 6천원, 이 정도만 잘 지켜내면 큰 문제 없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위로 돌파해야 된다. 그래야 더 탄력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60일 깨기 전까지 이게 가장 중요해 현재.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폭이 좀 있죠. 그러니까 레인지가 좀 더 넓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것도 전일 3.27% 상승인가 한 절반 정도 토해냈어요. 지금 새로 이제 채팅방 가입 제가 같이 초대한 분 대도님 계신데 적당히 던졌대요. 잘 하시는 겁니다. 중장기 가져가더라도 던지면 안 돼. 던져가면서 챙겨가면서 가라 그랬거든요. 최근에 공부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봉 매매 상당히 적용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까 채팅방에서 채팅한 거 보니까 나는 오늘 이제 접근했다는 회원도 계시고, 자, 대도님은 나는 5일선에서 5분봉에서 돌아선 거 보고 들어가겠다. 야, 그런 거 이제 매수 타이밍이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채팅방 안에 분석팀도 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냥 그런 무료 채팅방 아닙니다.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잠깐 옆으로 약간 세자면, 현대건설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아침에 채팅 참여를 안 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됐나 싶었는데 팔았대요. 그래서 플러스 8만 얼마 챙겼대요. 굿.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련 부리면 밑으로 빠져요. 시그널 나오면 딱 던져야 됩니다. 자, 다시 들어가면 셀트리온 제약. 자, 이것은 여기 하단 부위만 잘 지키면 된다. 82,000원 정도. 8만원에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이평선들 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잘 뚫느냐. 그러면 94,000원, 95,000원 갈 수 있다. 그거 유효하고요. 오늘 자, 셀트리온 제약이 잘 지켜내야 되고 지켜낸 폼을 보이고 메릴린치가 들어온 거 보고 오늘 이것이 가장 그래도 낫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틀렸어요. 제가 뭐 없는 말 안 할 겁니다만, 그쵸? 이렇게 분석을 하셔라. 여러분들 기간에 외국인 들어온지도 좀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44만원대 터치하면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434,000원에서 지금 또 헤딩했죠. 자, 이것은 과연 이것을 강하게 넘을 것이냐. 자, 기로에 섰습니다.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황에서는 좋겠습니다만, 분석팀에서 분석하기로는 내용이 지금 이거 분식회계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별로 이 종목은 접근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괜히 잘못하면 우리 말하는 게 큰일 나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분식회계 아직 해결이 안 됐다. 판단 여러분이 하셔라. 여기를 뚫는지 잘 봐라.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뚫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못 뚫고 가면 박스권 당분간 잃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투자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자, HLB도 여기 10만원대 깨지고 난 다음에 힘없다. 접근할 필요 없다 하려면, 자, 여기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나 나머지 오늘 뭐 메디톡스 이런 거 날라갔거든요. 전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가는 거, 한 번 더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이런 데서 돌아내는 거, 그죠? 그런 거 하시면 되지. 뭐 이상한 분식 회계 내지는 그 다음에 이 네이처셀 이런 것도 그거잖아요. 주가 조작 혐의 이런 거 말로 할 겁니까 여러분들?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건 다 피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3번 눌러보십시오. 신라젠 올라갑니까? 혜림님 다 들고 있는, 이제 조금만 갖고 있다 했는 것 같은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닥터케인 비교적 분석이 잘 맞아요. 여기서도 뭐 잘 안 갈 것 했는데 올라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이거 잘 못 들을 것 했어요. 못 들었고 8만원 못 갈 것 했는데 한 달 이상 맞으면 맞은 거 아닙니까? 분석이.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 위에 다 저항대다. 여기 그죠? 여기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60일이 이렇게. 그리고 가장 긴 장기이동 평균선에 헤딩을 맞고 있어요. 3개가 위에, 3개가 누르고 있고 한 개 더 있어요. 위에 가기 힘듭니다 제가 보기. 그래서 적당히 던지고 놓으시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미코젠 같은 것도 우리 자두님이 사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다. 지금 팔았는지 어쨌는지 다시 샀는지 제가 잘 몰라요. 어쨌든 접근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거 눌려주면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32,000 정도 세게 안 밀리고. 그리고 앞에 샀던 거, 아이고 참, SK 머티리얼 올라가잖아요. 18만원대 그죠? 이것도 자두님 갖고 있어요. 뭐 빠졌습니까? 이건 내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자두님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아도 되는데. 이거 안 팔면 위로 띄울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2% 수익인데 팔았다 안 팔았다? 성현이 더 서고 팔고 다시 들어갔다. 이야 보셨습니까? 죽이네 진짜. 적당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시 들어갈 만한 포인트가 어디 있었지? 어쨌든 그죠? 잘했어요. 어쨌든 올라갔잖아. 팔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혜림님도 제가 안녕하세요, 4시 5분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왔다. 죄송해요. 오늘 제가 조금 일정이 어긋나가지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혜림님은 제가 공부 좀 해라 했는데 공부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초대를 할래도 공부 안 하면 저는 절대 초대 안 합니다. 밑에 댓글 달고 공부한 거 적어야 저는 초대를 해요. 왜냐하면 들어봐야 소용없거든요. 공부 안 하면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분봉매매 적용하고 하려면 공부가 돼야 된다니까요. 냥냥님도 들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이 시너지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서로 적당하게 경쟁도 하고 동기부여도 서로 해주고 분석팀은 알아서 딱. 진짜 어디서 그런 분석을 받겠습니까? 진짜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일 잘 만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표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루에 지금 방송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좋고, 에림님은 공부하겠다 안 하겠다 남겨보십시오. 뮤지션 특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뮤지션 출신이니까. 근데 아마 좀 특혜 드리고 싶어도 공부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제가. 괜히 잘못하고 깨지고 하면 괜히 안 좋잖아요,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지지권이니까 여기 많기엔 별 문제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트렌드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꺼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늡니다. 딱 눈에 딱 들어와요 나중에. 그러면 최악의 경우 98,000원 정도만 안끼면 되고 10만원대 지지대가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도 좀 저항대도 있지만 방송 계속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위엔 저항대, 여기 밑엔 지지대, 이평선 단기 5분봉은 좀 꺾였는데 내일에도 세게 치고 하면 여기 105,000대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모양 비슷해요. 두 개가 궤적만 약간 다르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이렇죠? 이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좋다 했습니까? 밑에 있는 게 좋다 했습니까? 위에 있는 게 좋다. 이번에 7번. 위에 있는 게 좋다. 7번. 밑에 있는 게 좋다. 8번. 어떤 겁니까? 위에 있는 게 좋다. 7번. 밑에 있는 게 좋다. 8번. 자,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20일을 깨면서 지금 약간 처졌기 때문에 지금 약간 처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게 빨리 29만 대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 여기 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 30만 터치도 한번 시도도 하고 넣어지. 밑으로 툭 쳐지면 곤란하다. 28만 대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우상향으로 털었어 일단. 이건 좀 그렇고 워낙 저점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입니다. 약간 그렇죠? 자, 이건 이런 트렌드예요. 이런 트렌드 위로 올라갈 게 많이 남아 있죠. 여기는 돌파됐고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이게 이것도 82,000 정도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내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분봉 매매도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분석 한번 해드렸는데 적당히 추가 매수 해가지고 또 수익 더 추가 났다 그런 이야기 해주십니다. 잘했어요. 셀트리온 5분봉 차트에서 21선 꺾이길래 50% 매도했다. 5분봉 차트에서 셀트리온 21선 꺾이길래 자 여기란 말이죠. 한 28만 9천원 정도 잘했습니다. 팔고 나니까 밑에 내려갔잖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28만원 초반 오면 적당하게 좀 실어주고 27만원 후반에 와도 또 적당하게 실어주고 50% 챙겼으니까 한 10% 내지는 이왕이면 올라가가 가격을 더 주더라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평선 이거 올라타고 난 다음에 28만 7천원 정도에 적당히 실어 나간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일봉상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일봉상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자 분봉에서 이제 이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에서 꺾였는데 판 건 잘했어요. 다시 들어갈 때는 그런 거 약간 감안하고 분할로 먼저 들어가도 별로 상관없다. 28만 천원 정도에 한번 들어가고 10% 올라타는 거 한 번 더 보고 들어가고 한 번 더 밀려도 한 번 정도 더 들어가고 그럼 20% 남았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그럼 20% 좀 더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시나리오 예를 들면 붕 떠가지고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잘 가가지고 시작하면 눌림목 줄 때 한번 들어가고 그러고 한번 약간 처질 때 한번 들어간다든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이야기 하시면 그래 적당하니 비중 실어 나가셔라. 그럼 별 문제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대로님. 자, 그 대신에 본인들 책임 하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자, 그래서 장 좀 흔들림이 있고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60일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그러나 위에 20일과 120일 누르고 있다. 자 이걸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하단을 안 깨고 가는 게 좋겠고 이것도 위에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중요하다. 자 그것이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닥터K가 예상한 대로 첫 번째 양봉에서 홀딩 내지는 적당히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넘어갔다면 오늘 이틀째입니다. 3일째는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약간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세게 치고 하면 모르겠으나 세게 치고 하지 못하고 2300이 좀 저항대 같거든요. 여기서 흔들흔들 하거나 하면 적당하게 챙기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이밍 노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내일 상황을 봐서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단기가 물려요. 하루 이틀 이렇게 또 눌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서 다시 안 밀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중바닥 형성하고 올라가야 그러면 이평선 20일이 내려올 거거든요. 헤딩 한번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세게 치고 가야 그때 이제 좀 턴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져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무래도 보면 코스닥이 오늘 한번 쉬었으니까 내일 여기 좀 한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신 없을 때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거 맞추는 거 진짜 안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닥터K가 중간중간 과정 진짜 잘 맞추고 있는 편이잖아요. 여기서 지가 뭐라고 또 지가 뭐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나왔는데 지가 뭐라고 못 올라갈 거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도 의견도 제시했어요. 콜 9억 이상 10억 20억 가면 못 간다. 밑에 뺐죠. 손 들고 나니까 올라가죠. 또 여기 인근에서 개인들이 다시 달라들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20억대로 그러니까 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또 손 들고 나니까 다시 외국이 싹 들면서 손바뀌만 하면서 원위치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전 잡으시면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되겠다 싶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피보나치 수열 저항대 28,500원 382 매수 시점 그때를 보고 있다. 아니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니까요. 도그님도 오셨고. 아니 제가 너무 뿌듯해요. 돈 벌고 안 벌고 안 벌고 떠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없어도 뭐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없어도 제가 하던 기법들이나 강의들을 적용하고 있잖아. 알아서 능동적으로 이래 돼야 돼요. 뭐 사파라이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 사람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전부 다. 야 제가 정말 기분 좋습니다 진짜. 아니 뭐 제 방송하고 난 다음에 제 방송 들어가지고 초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말해가지고 개박살 났다고 하는 사람 있냐고요. 옆에서 법무사님 경우에 저요 그러는데 아니 진짜 없어요. 아마 찍도 못할걸요. 그런 이야기하면 좀 알아서 좀 이야기해주세요. 무슨 소리 하냐고. Get out here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깨졌다는 것보다 벌었다고 지금 올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깨질 것도 없고 깨진 것도 없어요. 오늘 잠깐 들렸다. 저녁 때 오신다. 도건님 하이닉스 덕에 3.6% 먹었습니다. 아 지금 먹은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야 엄봉 꺾인 미련 없이 팔고 잔다. 일봉에서 20일 넘는 거 보니까 더 기다렸다 팔아야 되겠다. Very good.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략을 그렇게 미리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제가 어저께 김 여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시라고 하는 건데 나는 친구가 가르쳐 준 거 따라 한 죄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No.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한 죄. 크다. 혼나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랬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알고 해야 되고 적용하고 시나리오 작성하고 해야지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채팅 좀 읽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1번 많이 눌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거품 좀 물어야 되는데 요새 옆에서 태클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거품 못 물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묵게요. 밤에는 집에서 하니까. 아유, 재밌잖아요. 아이 그리고 헬림님, 딴소리 하지 말고 공부하겠다는 말이에요. 말겠단 말이에요. 뮤지컬 출신, 보컬 트레이너, 저는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안 해준다니까요. 하라고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아니면 바쁩니까, 많이? XO 가르친다고요. 예? 요새 누구 가르칩니까? XO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서 잘 대응하고 계신다니까 저는 뿌듯해요. 사실 제가 새벽에 잠 잘 못 자요. 계속. 그리고 우리 채팅방 회원들 눈치 빠른 사람들 내 몇 시에 캡처했는지 대충 보면 알 거예요. 5시, 4시 이런 때 캡처해요. 사실. 근데 더 전에 깨있는데 미국 장이 마치는 시간이 있으니까 5시 넘어서 내가 캡처를 하고 하지. 잠 안 잡니다, 진짜로. 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뭐 책임은 제가 없지만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아우, 덕분에 수익 난다 하고 분석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의지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초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많이 뭐 바쁘세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왜 신청자가 4명 밖에 없죠? 별로 뭐 들을만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웬만하면 참석해 보십시오. 제가 13년 동안에 진짜 돈 얼마 집어가면서 제가 아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다 했습니까. 네, 말은 안 하겠어요. 부끄러우니까.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쉽게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성공담 실패담만 들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된다니까요. 시간 나시는 분들 오십시오. 오시고 안 오시고는 본인들 알아서 하시고요. 자 저는 안내는 해드리겠습니다. 닥터KTV 구독자 1000명 기념 돌파 기념 오프라인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자 오후 3시에서 5시 그리고 장소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30일 경남 플라자 4층입니다.
영어 학원에서 할 거예요. 제가 명예 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좀 하잖아요. Nice meet you. Good morning.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양우내안내 1차 아파트 가자 그러면 자 됩니다. 지하철 타고 오셔도 되고요. 기차 타고 밑에 댓글 남겨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저녁에 오후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자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주식 기초 강의 1부에 하고요. 2부에는 분봉매매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직접 눈을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죠?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시고요. 나중에 오후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